알파 공략주를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예, 연휴 이후에 좀 걱정 많으셨을 텐데 오늘은 조금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종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. OLED 업체인 벅산네오룩스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제품이 이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제품들입니다. 그래서 주 거래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크고요. 향후 이제 이 업종이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이 약 30에서 35%로 매년간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도 연평균 30% 이상의 계속 성장세를 보였었는데요. 앞으로 3년도 계속해서 좋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 기반에는 이제 소재 시장의 성장이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의 이제 중소 OLED 면적 캐파가 향후 3년간 연평균 30%가량 성장될 것 같고요. IT 세트에 이제 OLED 패널 채용이 시작됐고, 그리고 가장 큰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양산까지 이 세 가지 이유로 큰 폭의 시장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.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노트북의 QLED 소재와 이제 블랙 PDL 제품 라인업을 동사가 이제 추가하면서 소재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보면 늘려가면서 시장 성장률보다 더 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성장을 예상할 수도 있겠고요. 특히나 이제 일본 소재 업체가 이제 독점 공급하던 게 이제 기존에 이제 투명 PDL인데요. 이 부분을 대신하는 이제 블랙 PDL을 동사가 이제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하면서 이 부분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면서 동사의 주가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받았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반기 시작되는 이제 QD향 소재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HTL로 공급이 시작되지만 이제 향후에는 블루프라임 같은 이제 라인업이 확대되는 기회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성장분이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됐었죠. 그렇기 때문에 주가 또한 전형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7월, 8월 그리고 9월까지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지켜질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제 아무래도 영업이익 성장률이 1년에 30%씩 되는데 주가가 이 부분만 확실하다면 주가가 빠질 이유는 사실 크게 없다고 보여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받을 때 이렇게 좀 지지나 아니면 저항받는 선에서 한번 매도하고 다시 한번 롤링하는 어떻게 보면 매매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여지지만 저는 그냥 장기로 쭉 들고 가는 방향으로 해서요. 매수가는 현재가로 매수하시고 현재 지금 68,200원 정도인데요. 목표가는 조금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시면서 목표가 9만 원.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 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덕산네오룩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